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그래서 시작하죠. 주말에 본 영화도,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도, 듣동나의 영상이나 오디오 콘텐츠들도, 지금 이 영상도요. 시작은 글, 글은 시작이죠.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글을 잘 쓰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.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막막한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떠세요? 오늘 만약 한 편의 글을 쓴다면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까요? 저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요. 글 쓰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혼자 견뎌야 하니까 외로움에 사무치죠. 글쓰기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멀리 날려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바로 내 글의 장점을 알아봐주는 사람들 아닐까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시작은 글쓰기 레이스. 4주 동안 페이스메이커인 저와 함께 글쓰는 힘을 길러봐요. 첫 번째 주는 내 안의 보석 같은 이야기를 채굴하는 방법과 좋은 글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. 두 번째 주는 글의 구조를 설계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세 번째 주는 진짜 글을 쓸 때 필요한 문장력, 묘사, 설명, 감정, 생각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 주는 퇴고하는 법과 글쓰기 루틴을 갖는 법을 말할 건데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도 기대해주세요. 챗GPT가 글을 잘 쓴다고 하지만 인간이 아니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. 바로 글쓰기의 즐거움. 누군가 나의 글에서 위로를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. 나의 이야기를 완성했을 때 맛볼 수 있는 희열. 함께 쓰면 더 즐거운 거 아시죠? 시작은 글쓰기 레이스. 같이 달려볼까요?